이번 주 하방은 VR챗에서 진행합니다. 이번 주는 뭔가 컨텐츠를 하기보다는 침묵 도모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. 아무리 피아노 캣님이지만 설마 침묵 도모회를 헬스장에서 하겠어요? 그냥 뭐... 와! 헬스장이잖아요. 갑자기 VR에 들어갔다가 여러분 오늘 잘 모이셨습니다. 일단 진행하기 앞서서 오늘 여러분 어떤 식단을 먹었는지 좀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? 내가 진짜 해맑게 불고기 버거 먹었어요! 이렇게 말하면 와! 할로윈이다 완전 여기! 보인다! 영아지 얼굴 왜 이렇게 까매? 영아지랑 할로윈 파티 같이 사진 찍어야지. 일로와 같이 셀카 찍자. 일로 오세요. 제가 한 잔씩 드릴게요. 이상한 아저씨 있는데요? 이상한 아저씨 있어요. 옛날에 그 VR 최고 아이돌이었는데 수염자르고 나서 접으신 분 있거든요. 아이돌 생활. 아저씨 아니에요. 아저씨 아니에요. 아이돌이에요. 술 한 잔씩 드세요. 제가 자리에 하나씩 열어놨으니까. 여기? 아 안 돼. 무서워. 안 쳐다봐야겠다. 무서워. 사양장. 오 이쁘다. 만져보고 싶어. 만져볼래? 응. 저기요, 저 말이 되게 이상하거든요, 선생님? 그런 아니, 것들은 불만 있게 해주세요. 이쁘게 생겼네. 걔님, 이러지 보세요. 이 인간 어떻게든 사람 남들 그 운동시키려고 아주 그냥 눈깔 돌아가고 그냥. 근데 여러분, 저 하나만 뭐 부탁하면 안 돼요? 한 번만 찍으면 안 돼요? 우와! 우와! 어허, 지금 침묵동으로 너무 좋아요, 여러분들. 예. 야! 연마도 좀 껴줘, 연마도 좀 껴줘. 야!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국에 VR 안에서 즐기는 것도 좋죠. 저 깻잎 가슴 끼세요. 예? 자, 저는 그냥 없는 사람 좋아하세요. 아시겠습니까? 자 김치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! 김치! 오케이! 자, 오늘은 사실 저희가 VR챗으로 뭔가 컨텐츠를 진행하기보다는 VR챗 안에서 같이 침묵 도모를 하자는 느낌으로 오늘 한번 진행할 예정입니다. 아시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따라가세요. 출발! 대머리 따라가면 돼요. 대머리 따라가세요. 와 대머리다. 대머리 머리도 안 맞으세요. 대머리. 와 대머리다 이러고 있네. 다 오셨나요? 여러분 반갑습니다. VR챗은 기본적으로 체력이 후달리면은 100% 즐길 수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으로 일단은 체육관을 한번 모셔봤습니다. 여러분 들어오십시오. 아 설마 했는데 진짜 내려왔어. 아니 진짜네. 럭키님 지금 따로 노시면 안 돼요. 빨리 가 덤벨 들으세요. 아니 덤벨 들으세요. 와 이세민이 덤벨. 야 선호한다. 여기 누가 달리고 왔는데. 님들 이거 봐요.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자 따라오세요. 이제 자 다음으로 이동합니다. 한 줄로 쓰세요 여러분들. 한 줄로. 네. 자 연박 기준. 연박 기준. 좌우로 헤쳐보여. 자 좋습니다. 아이돌 그룹 갖고 좋아요. 그 다음에 저희도 머추얼 아이돌이나 만들어볼까요? 아 지금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? 피드만. 와 자 쭉쭉 핍니다. 아니 침묵 도모한다면서요. 맞아? 아 자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들. 체력 기르기는 아직 멀었습니다. 자 많이 스쿼트는 어떻게 해요? 조용하세요. 멀었어요. 아주 훌륭해요. 따라합니다. 팔 양쪽으로 벌립니다. 자, 아이고 팔을 뛰기. 자, 럭키님 계속 피대시면 안 돼요. 팔 그냥 휘적휘적거리는 게 다 운동이 아닙니다. 피대고 있지. 자, 전담 맞고 들어가면 나머지 쉽니다. 나머지 쉬고 있어요. 전담 맞고 알았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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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할게요. 아 이제 딴 데로 이동하나요? 이제 진짜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건가요 저희? 또 어디 가서 어떻게 괴롭힐 건데요?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가보죠. 오 여기 진짜로 찜질방 카운터도 있어. 여기 알바생 있다. 이거 보니까 다 애새끼들 같은데 다 유아요금 받아야겠구만. 알바생님 여자친구 있어요? 아저씨 뭔 소리예요? 아저씨 솔로예요? 넘어가요. 여기가 VR챗 내에서 정말로 잘 만든 찜질방 맵이에요. 아시겠죠? 네. 자 성인 8,000원, 유아 6,000원, 경무 7,000원인데 알아서 훔치면서 내시라. 양아지는 내시세요. 유아예요. 양아지는 유아. 경무 7,000원이야. 경무 자 찜질방부터 가죠 저희. 우와. 자, 여기서 먹고 싶은 거 먹고 먹으세요. 미가루 먹으면 안 돼요? 계란만 먹을게요. 계란만 먹을게요. 바닥에 놓고 싶은 사람 여기 누우면 돼요. 여기 조금만 더 있다가 저희 그 찜질방 막 싹 돌고 이동하죠. 가시고 싶어요. 그죠? 아! 뭐 했어? 아, 이 사람이 맞박이 다 알겠겠어. 보고해 주세요, 선생님.
럭키 먹방에 계란 박아주세요. 깨져요? 깨지는 척 하는 거예요. VRG에서 그게 불분율이에요. 넘어가요. 찜질방 보러 갑시다, 여러분들. 자, 저희 유자청 찜질방에서 가장 온도가 높다는 저희 황토 찜질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 네. 자, 여러분들, 자, 더운 척 하셔야 돼요. 더운 척 하세요. 사장님, 거기서 혼자 노시면 안 돼요. 아니, 여기서 한숨 자줘야지.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자, 다음은 저희 이제 목욕탕으로 이동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목욕할 시간입니다. 목욕탕에 연단은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연단은 남자잖아요. 나 반려동물. 반려동물이랍니다. 들어가세요. 얼굴. 헬로. 귀신인 줄 알았어. 야, 그러면 네? 여자 4명이서 탕에 같이 들어가자. 이거 야, 연단아, 우리 빠졌어야겠는데. 이거 그림이 좀 이상한데? 어디 한번 우리 옆에 한번 만져볼까? 아이, 귀엽게 생겨주네. 미쳤나봐. 야, 우리 탕에 들어가자. 여기야. 이거 때밀이도 있어. 팍팍 좀 밀어보 있어. 여러분, 탕에도 좀 들어오고 그러세요. 뭐야, 이 아저씨. 아저씨, 우리 여탕이에요. 혼욕이야, 혼욕. 태양수 어딨어? 태양수다. 때밀이 쇼다. 공개되잖아. 뭐야? 나 약간 이거 사심인데 탕에 여자애들 4명 있는 거 있으면 안 돼요? 오! 보기 좋네. 어머! 와, 미쳤다. 잠만, 저기 연단 하나 왔는데? 아, 예쁘게 생겼네. 그러게. 와! 아, 이건 여자 아니잖아요. 어딜 봐서 여자예요. 여자가 아니잖아. 짠, 고양이 해주기. 세마, 나 꾹꾹이 해줄까? 나 꾹꾹이, 나도. 어디다 하는 거야? 어디다 하는 거야? 아니야, 배에다 하는 거야. 배에다 하는 거야. 아니, 억울하네. 배 꾹꾹이. 그럼 이제 슬슬 저희 이제 마지막 일 딱 들려보고 마무리할까요, 그러면? 네, 좋아요. 이거 맞음? 마지막으로? 무슨 랩임? 들어가 보면 암. 아, 여기는 철수장이잖아요. 원래 시작과 끝은 항상 같으라는 얘기가 있어요. 네. 와, 뭐 어떻게 하는 거지? 이러면 점수 타는데? 와, 진짜네? 봐, 여기 한번 봐봐. 아니, 발재간 봐. 이 선생님 좀 봐주세요. 뭐지? 와, 와. 어떻게 하는 거야? 잠시만, PT쌤 오셨는데. 뭐야, 지금 장난 아니야? 여기 1대1. 열심히 하면 좋지. 예이! 오케이, 자, 다 모입시다. 이제 다음에는 또 재밌는 컨텐츠 또 가져가 볼게요. 자, 이만 들어가 봅시다, 여러분들 모두. 안녕!